얼마 후 왕의 직서가 왔다. 부왕께서는 그대를 무척 의심하셨지만 과인은 그대를 전적으로 믿소. 외적과의 싸움에 과인에게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 없으니 앞으로는 무엇이든 그대의 판단 아래 행하시오. 왕의 절대적 신이 말해 나는 한산에서 방어에 전념했다. 외적들은 나의 방어막에 고립되어 어찌할 줄을 몰랐다. 나는 수시로 권율, 곽재우, 정무문과 글을 주고받으며 소통하였고 함께 협공하며 남해의 외성들을 각개격파로 깨뜨렸다. 이제야 비로소 부산 본진을 치고 외적들을 완전히 소탕할 시간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풍신수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친 외적들의 마지막 소망은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전하께 장계를 올렸다. 이대로 외적들을 살려서 보낸다면 언젠가는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철천지 원수이며 단 한 명도 살려서 보낼 수 없사옵니다. 하여 신은 육군과 협공하여 외적의 본진 부산을 치려하옵니다. 부산을 탈환한다면 기세를 몰아 대마도를 치려하옵니다. 하여 대마도를 완전한 우리 땅으로 되찾겠습니다. 윤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임금의 대답을 기다렸다. 답은 금방 왔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고 태종대왕께서도 대마도를 점령하셨소. 과인은 그대를 전적으로 믿는다 하였소. 그대에게 계책이 있다면 지체 말고 대마도를 정복하시오. 드디어 왕의 허락이 떨어졌다. 나는 되었다 싶었다. 속히 권율 진영으로가 이 일을 의논하였다. 우리 군의 사기는 높고 외적의 사기는 바닥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외적의 본진을 칠 기회가 왔습니다. 육해군이 협공하여 외적을 소탕합시다. 나도 바라던 바일세. 전하께서도 그렇게 명하셨다면 지체할 이유가 무엇인가? 첩보에 의하면 적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대적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장군께서는 적들이 성을 빠져나올 때를 기다려 공격하십시오. 소장은 부산 바다에 함선을 배치하고 있다가 적들이 승선하며 그때 공격하겠습니다. 좋은 계책일세. 나도 외성 함락 후 곧바로 해안가로 진격하겠네. 자네를 본 외놈들이 철수를 포기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온다면 내가 모두 도둑내버릴 것일세.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뭐 따로 할 말이 있는가? 소장도 명색이 삼도 수군 통제사인데 계속 그렇게 반말을 하시는 것은 좀. 어이, 난 대강보국 숙록대부거든. 나이도 자네보다 8살이나 많거든. 나는 수군 진영으로 돌아와 정찰선을 보내 적진을 살폈다. 역시 외적은 철수 준비를 부산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산인가 보다. 미안하다. 어쨌든 적들은 수많은 선박들을 해안가에 배치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곱게 떠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둘 줄 아는가. 나는 명하였다. 때가 왔다. 모든 군사는 지금 즉시 승선하라. 부산으로 갈 것이다. 우리 군사의 숫자는 14,000여 명이었고 함선은 거북선 3척에 판호선 160척으로 총 163척이었다. 내가 결단을 내려 혁명을 이룰 수 있었기에 가능한 병력이다. 단 한 척의 외선도 살려서 보내지 않으리라. 부산에 닿기 전 몇 척의 외선들이 보였다. 아마 내가 오는 것을 감시하는 탐방선일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재빨리 뱃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저놈들을 살려서 보내면 안 된다. 화포를 쏘아 모두 침몰시켜라.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우리 수군이다. 몇 대의 탐방선은 가볍게 침몰시켰다. 나는 다시 한번 정찰선을 보냈다. 외적은 내가 부산으로 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나는 가능한 먼바다에 하기진을 펼치고 적을 기다렸다. 이 정도 거리라면 적은 우리 함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163척의 초대형 하기진을 펼친 우리 함선은 마치 범이 웅크리고 앉아 먹잇감을 기다리는 형세 같았다. 참으로 장관이었다. 하지만 먹잇감도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도 뭔가 낌새를 느낀 것일까? 오히려 나의 부하들이 초조해졌다. 장군, 아무래도 적들이 우리의 포위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조용한 것이겠지요. 이렇게 된 이상 상륙하여 적을 깨트립시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적은 지금 궁지에 몰린 쥐와 같다. 독이 바짝 오른 적을 상대로 상륙하여 깨트린다는 것은 좋은 계책이 되지 못한다. 이 싸움은 먼저 초조한 쪽이 지는 싸움이다. 마음을 태산처럼 무겁게 하라. 나는 이를 경우를 대비하여 함선의 식량과 물자를 충분히 실어왔다. 이대로 몇 달이라도 버틸 수 있다.
결코 내가 먼저 움직일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외적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정찰할 것이다. 그때 이런 대형 학위지를 발견한다면 돌아갈 마음이 생길까? 나는 진영을 바꾸었다. 대장선 뒤로 군선을 각각 나누어 배치한다. 적들이 우리를 발견하더라도 숫자가 적고 힘이 약하다 생각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포위망으로 깊숙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앞선 진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장군께서는 후반 진영에서 처위를 지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늘 앞장서 싸웠다. 이번에도 그렇게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군을 나누어 외적을 기다렸다. 그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정말로 그냥 외성에 틀어박혀 평생 저기에서 살 것인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 나도 이렇게 초조해지는데 군사들의 마음은 더할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급이 없는 외성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여 타는 말을 잡아 허기를 면하고 그 피를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식량이 충분하다. 초조한 것은 적들이니 군사들은 두려워 말라.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다. 그 사이 부장 몇몇이 와서 먼저 공격하자는 의견을 내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차라리 그냥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적들이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나는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군, 적의 정찰선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되었다. 화포를 쏘되 적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돌아가 우리의 함선이 몇 척 되지 않는다고 보고해야 한다. 작전대로 적의 정찰선은 겨우 목숨을 구하고 돌아갔다. 다음날, 부산 앞바다에는 외적의 군선이 가득하고 승선하여 본격적인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여긴 적들이 이곳을 뚫고 지나갈 생각이구나. 나는 즉시 신기전을 쏘아올려 대장선으로 모일 것을 신호하였다. 잠시 후 흩어져 있던 우리 함선들이 모두 모였고 대형 학위진을 펼쳤다.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다. 권율 장군께서 외성을 공격하고 있다 합니다. 역시 권율 장군이시다. 적의 가장 약한 순간을 정확히 간파하여 공격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제 적들은 나의 진영을 돌파하려 할 것이다. 선택지는 그것밖에 없다. 내 생각은 맞아떨어졌다. 저 멀리서 외선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다 멈추더니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 함선에 당황한 것 같다. 우왕좌왕하던 외선들은 다시 우리 군을 향해 돌진해왔다. 기어코 나의 학위진을 뚫을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명하였다. 화포를 쏘아라. 한 놈도 살려서 보내지 마라. 자그마치 163척의 함선이다. 거기서 나오는 화포는 순식간에 외선들을 녹여버렸다. 살아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몇몇 외선들이 학위진 외곽을 깨뜨리려 다가오고 있었다. 딴에는 나의 진을 깨뜨릴 전략을 구사한 것 같은데 어림없는 일이다. 거북선을 출격하여 저 외선들을 깨뜨려라. 원거리의 외선들은 반옥선에 의해, 근거리의 외선들은 거북선에 의해 모두 무너졌다. 외적들은 외선과 함께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다. 몇몇 외적들이 헤엄쳐 반옥선으로 다가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 우리 백성들도 절에 섰다. 그런데 놈들은 무슨 짓을 했었나? 나는 조금도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다. 적들을 모두 소탕한 나는 부산으로 상륙하였다. 해변가에서는 권율 장군이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고 있었다. 나를 본 권율 장군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부산을 되찾았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전란이 끝난 것이네. 모두가 장군의 공이십니다. 무슨 소리? 자네의 계책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외성을 깨뜨리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이네. 하하, 기쁜 날일세. 자네가 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만 말해보시게. 내 뭐든 들어주고 싶네.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외적들은 거의 대부분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대마도를 친다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권율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대마도뿐이겠는가? 이번에 아예 일본 본진을 공격하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육군과 함께 곧바로 출격하여 대마도를 공격하였다. 역시 대마도를 지키는 병사는 얼마 되지 못했다. 그곳 병사들은 우리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것 같다. 병장기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저희끼리 부딪히는 등 우왕좌왕하였다. 그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나타나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일본 장수는 전투에 나서기 전 자신의 가문과 전공을 없는 의식이 있다고 들었다. 전쟁 중에 저럴 시간이 어디 있는가? 나는 명하였다. 화포를 쏘아 저 대장을 뭉개어버려라. 화포는 적중했다. 그 장수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문을 설명하다 전사했다. 대장을 잃은 적들은 더욱 혼란하였다. 몇몇은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 우리 병사들이 추격하려 했다. 추격하지 마라. 지리를 모르는 우리가 산소로 가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가만히 두어도 굶주림에 지쳐 먼저 기어 나올 것이다. 우리 군은 상륙된 지역에 남은 장단들을 모두 소탕하였다. 이곳 백성들은 해하지 말라. 백성을 다치게 한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나는 오히려 군량미를 풀어 그곳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나를 무슨 사마라 부르며 떠받들었다. 얼마 후 주민들 스스로 그들의 영주를 잡아와 내게 바쳤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 소요시토시라 하옵니다. 소요시토시,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너는 전란에 참여하지 않았더냐? 저는 전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전란은 터졌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참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렇게 대마도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꼭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인가? 전란 후 양국 간의 평화협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조선말을 잘하여 예부터 조선과 일본의 소통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가 먼저 침입하여 그 참혹한 짓들을 벌려놓고 이제 와서 평화협의라니. 이게 다 히데요시 그놈 때문입니다. 그놈이 조선을 공격하라 명하는데 밑에 부하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장수들은 이 전쟁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이미 죽었고 전란은 끝났습니다. 장국께서는 이렇게 대마도를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반해 일본은 조선에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화해를 청하신다면 제가 적극 나서 다이묘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놈의 뻔뻔스러운 말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대마도 정도로 되겠느냐? 이참에 나는 너희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 한다. 소요시토시는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놈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다. 이놈을 하옥하라. 나는 권율과 함께 다시 군사회의를 하였다. 권율이 물었다. 이대로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 승산이 있겠는가? 외란 때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 육군의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물며 본토의 외성을 깨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 말에 가시가 있네. 그 말은 조선 육군이 약하다는 소리를 애들로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소장은 다만 적을 만만히 볼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대마도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자는 이야기인가? 산속으로 숨어든 외적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숨은 잔적들이 기어나와 이곳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소장은 이곳에 남아 대마도를 지킬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본토를 칠 계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계책이 선다면 전하께 윤화를 구하고 장군께도 도움을 청하겠습니다.